강 선배 자료 나왔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장태윤 씨 퇴근 안 해? 예, 먼저 가세요. 저 아직 안 끝나세요. 그래, 그럼 수고 좀 해줘요. 예, 내일 뵙겠습니다. 장 선배 먼저 가겠습니다. 왜요? 아, 여보세요? 예, 현장이죠? 아, 소장님이세요? 예, 저 일전에 뵀던 본사 감사팀의 장태주라고 합니다. 예, 안녕하셨어요. 제가 금방 메일로요, 아, 신공법 채택 시 예상되는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 뽑아서 보내봤습니다. 예, 뭐 메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경우에 약 5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. 예, 뭐 검토해 보시고요, 확인해 보신 다음에 연락 한번 주십시오. 예, 알겠습니다. 기다리겠습니다. 안전! 여보세요? 어, 나. 어, 나 아직 안 끝났어. 오늘 좀 늦을 거야. 아, 그래. 어, 자기 먼저 자. 어, 안녕. 아니, 영채 학교는 어떻게 하고 미국으로 보내요? 휴학시킨대. 그렇게 가기가 쉬울까요? 비자한 집 언니 얻기가 힘들 텐데. 동주긴 비자 있대. 영채는 학생이 이렇게 쉽게 나올 거래. 우리 영훈이 한참 논문 준비하는데 저 고모랑 영채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네, 뭐. 아, 다른 데로 가긴 어디 다른 데로 가. 그래도 영훈이 가까이 있어야지. 아, 저 캐나다 같은 데 가면 좋잖아요. 비자도 없고. 그리고 가지. 우리 영훈이 공부하느라 밥 챙겨 먹을 시간조차 없다던데. 한치 건너 두치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그래? 걔네 돌아가는 사정 빤히 알면서. 아무 소리 마라. 당신 그저 신경 건드리지 말라고. 네, 아무 소리 안 쳐. 그저 죽은 듯이 밥 대대면 밥이나 해다 바치고. 네, 아무 소리 안 할게요. 아니, 아직도 해? 난 다 끝났는데. 아, 좋겠다. 그래도 나도 많이 했다 뭐. 아, 그래서 이거 오늘 내 해야 돼? 응. 어떻게 하냐, 우리 마누라 가여워서. 응? 아유, 싫어. 자기 나 건드리지 말고 얼른 씻고 빨리 자. 나 나가서 일할게. 아, 그냥 여기서 해. 아, 아니야, 나 밤새 불 켜둬야 된단 말이야. 그리고 방은 너무 더워.